금산 국민들께 정말로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. 우리 박봉인 군수 후보 어디 계십니까? 좀 올라보세요 좀. 제가 출근 부지사할 때 박봉인 군수가 이 사무관 했을 거예요 사무관. 그런데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면은 박봉인 군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일본 파견 나가있어요. 그 사무관들 중에서는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제일 추측한 사람이에요. 일본 출장수도 있고 일본 파견 나왔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 금산 인삼엑스포 세계 인삼엑스포 준비하는데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또 능력 있어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 해가지고 몇 개월 또 일하고 그랬어요. 그 뒤로 농정국장도 하시고 또 고향으로 해서 내 일을 해보겠다 해서 군수로 출마했다가 또 아픈 그 쓰라린 그런 기억도 뭐 가지고 있을 텐데 한 번 몇 번들이 진짜 잘 떨어졌어요. 좀 더 성숙해졌을 거예요. 인간적으로 능력이나 그런 게 투척은 보이지만은 저도 그게 두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쳐들었거든요. 하면 잘 진짜 이번에 우리 박범인 군수 후보 전국에서 1등으로 여러분들이 당선시켜 주십시오. 박범인! 그리고 우리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도의원들은 저하고 같이 일할 분들인데 금산에서 저하고 가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료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박범인 군수하고 같이 일하는 군의원들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리는데 6월 1일날 도지사 저 김태현부터 해서 군수 박범인 도의원 군의원 빨간색으로 한번 금산에서 물들여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김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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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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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범인